일본 차기 총리로 기시다 후미오가 당선되었습니다. 29일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된 그는 다음 달 4일 임시 국회에서 100대 총리에 오른 뒤 새 내각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그는 국내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주역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일 간 협력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분리 대응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기시다는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위안부 문제 등에서 한국 측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일본 기자클럽 주최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미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는 정작 자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한국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태도는 한국을 비롯해 주변국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건국 러시아는 분노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015년 기시다가 외무상으로 재직하던 시절 러시아에게 영토 문제를 꺼냈습니다. 당시 기시다 외무상은 이투루과 쿠나시르, 시코탄, 하부마이 등 쿠릴 열도 4개 섬을 둘러싼 영토 문제와 관련한 상호 간에 수용할 만한 해결책을 만들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의 의제는 평화합의에 이르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진전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적 현실과 유엔 현장을 명확하게 인식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쿠릴 열도가 러시아의 소유임을 일본이 인정해야 하며 일본과 타협할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었습니다. 기시다는 아버지 지역구인 히로시마 1구를 이어받아 1993년 이후 중년 구선을 했습니다. 기시다는 지역구가 2차 세계대전 때 원폭의 피해지였던 만큼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2016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죄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겼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역사를 제대로 직시할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그 운명의 날 이후 우린 희망을 가지기 위한 선택을 해왔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동맹관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우정을 키워왔다고 당시 미일관계를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성사시킨 기시다는 당시 영웅으로 대접받으며 차기 총리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했는데 취재진의 케리 장관이 사과를 하려고 히로시마에 온 것이냐고 묻자 노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오바마가 히로시마 방문 시 원폭 투하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말은 마치 자신들이 미국에게 피해를 입은 것처럼 여기는 어이없는 태도로 비판받았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고 주변국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이로 인해 자신들이 입은 피해만 강조하려 했습니다. 기시다는 이처럼 자신의 지역구 히로시마를 기반으로 그동안 마치 일본이 피해자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조성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기시다는 그러면서도 총리가 되면 태평양 전쟁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측근이 이런 일본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는 28일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만행에 대해 다시금 지적했습니다. 파트루셰프 서기는 1945년 일본에 대한 소련의 군사행동에 대해 러시아가 사과해야 한다는 일본의 일부 정치인의 진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한 나라들 중 한 나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독일 나치 정권이 1945년 5월 항복을 선언했음에도 일본은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전쟁 기간 중 일본의 비인간적인 만행으로 피해를 본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을 포함해 인도차이나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참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2차 대전 시기 일본이 저지른 만행들은 아직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에게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아시아 안에서 동맹국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사과를 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자 한 방을 먹인 것입니다. 중국도 새로 총리가 된 기시다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기시다는 총리 선거 기간 중에 중국 위협을 강조하고 대만, 홍콩, 신장 문제를 말했고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 선제적으로 적국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이른바 적기지 선제 공격력 보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일본이 배치 장소가 될 가능성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국은 기시다가 뽑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축하의 메시지보다 중일관계의 기본 합의들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시다에게 나온 발언 중 반가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가장 뜨거운 화제 중 하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노다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주장하며 보수 성향 지지자들의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기시다는 일본의 안보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다 라고 한 발 물러서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핵잠수함을 도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도 미국과 협상을 하려 하는데 일본마저 만들겠다고 나서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기에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시다가 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기시다는 일본의 안보 상황에 비춰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 안보 상황에서 핵잠수함이 꼭 필요하다며 꾸준히 건조 가능성을 타진해왔습니다. 한국은 최근 의료기술로 개발된 세 번째 3000톤급 잠수함 신체화함에 얼마 전 개발을 위한 SLBM을 장착해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에 SLBM을 장착하면 위력은 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은 일본의 해군력 열세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잠수함뿐만 아니라 항공모함, 이지스함, 구축함 등 모든 해군 함정에 대응할 수 있는 공격적인 무기체계로 단숨에 게임체인저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발표하면서 한국 등 다른 나라로 확대할 의도가 없다고 했지만 지난해 미사일 사거리 완전 해제를 이뤄냈던 것처럼 앞으로 꾸준한 외교적 협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현재 이란의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국제법적인 약속을 무시해온 것이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는 정작 자신이 외무상 재직 중에 일본 정부는 모든 약속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5년 7월 군함들을 포함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일본에 약속한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역을 인정하거나 진용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상황 등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 때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새로 총리로 임명된 기시다는 자신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잘 듣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러자 네티즌은 기시다의 역사인식을 문제 삼으며 최근 러시아 파트루세프 서기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안에서 동맹국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상 쓸망했습니다.